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라운 앰프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 좋은 이펙터들 저희 많이 다룹니다. 네, 많이 다루고 하는데 정말 멋진 이펙터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뭐랄까 압도적인 이펙터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뭐랄까 리뷰어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 진짜 직업의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죠.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람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군더더기 없게 뭐 더하지도 않고 실제 이 우리의 진실된 리액션 이 뭐랄까 정말 놀라고 정말 기분 좋고 기분 좋아하는 그리고 늘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이펙터가 올라올 때마다 이 은총 씨의 시연 시간이 길어져요. 네네네. 왜냐면은 치면 칠수록 재밌으니까. 근데 이 프로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멋진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프로틴은 기존 클론과 튜브 스크리머 조합 테마로 설계되었던 부티크 듀얼 오버드라이브와는 달리 노브레 ODR1과 마샬 블루스브레이커 페달이 조합된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 고전적인 페달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함으로써 더 진보적이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의 기본적인 기능과 사운드를 소개시켜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기타, 다른 페달들과의 다양한 조합을 시연을 시행하면서 프로틴의 매력을 좀 더 깊게 느껴볼 예정입니다.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 상품 설명에 최상단에 뭐가 적혀있냐면 주문 시 배송기간이 4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고지가 되어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열광하고 있는 페달이지만 그 중에서도 힐송 시장을 초토화시켰을 만큼 고해상도의 멋진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 심심찮게 보여지는 페달입니다. 오늘은 우선 레스폴 사운드를 좀 더 들려드리고요. 네. 듀젠버그의 세미할로우 기타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 오늘은 풍부하게 이 다른 페달들과의 조합들을 네. 많이 한번 오늘은 뭐 충분히 적셔보죠. 적셔서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네. 그린 사이드 블루 사이드 전부 다 켜놓은 상태고요. 톤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냥 처음부터 왜냐하면 1편에서 이미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네. 지금은 다 적셔서 네. 지난 시간에도 느꼈지만 이번 시간에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뉘앙스,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데 네. 이렇게 세게 쳤을 때도 뭉개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 뭐랄까 고음역과 중음역이 정말 완벽한 밸런스로 쓱 올라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 연주자들이 특히나 코드워크 할 때도 그렇고 솔로를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합주를 할 때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할 것 같고 혼자서 레코딩을 할 때, 녹음을 할 때도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타를 잠깐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그 형님께서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가 똑같은 게
이 끝에 하이가 이제 저희가 엣지가 산다라고도 표현을 네. 많이 하는데 이게 뭉개지는 거 없이 쫙 나오는 게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블루 사이드부터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종교와 상관없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약간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홀리한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사이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아, 이게 듀젠버그로 오니까 그좀더 확실히 그쪽 느낌이 더 나고 그리고 맞습니다. 듀젠버그 매력이 좀더 확실히 더 사네요. 좋네요, 진짜. 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뭐랄까 굉장히 팻한 사운드예요. 팻하고 따뜻한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와 중음역대가 정말 잘 살아있는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보다 엣지가 훨씬 살아있고 더 뾰족하고 더 선명한 이펙터들도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뭐 존재하는데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어떤 부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춘 페달들은 솔직히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귀가 안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다양한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되려 게인량을 좀 줄이고 드라이브량을 줄이고도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앨범에서 듣던 그 소리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구성 자체가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킹톤의 듀얼리스트를 연상을 시켜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혹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겹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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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듀얼리스트와 하나도 겹치지 않는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연출하면서도 듀얼리스트만큼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이 연주자들 고민이 또 하나 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되신다면 듀얼리스트와 이 친구는 반드시 동시에 구입을 해야 아, 좋을 것 된다라고 같습니다. 추천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량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참 미쳐버리겠네. 맞습니다.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네요.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운드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게인을 많이 높였었는데, 이 친구 게인을 많이 높이고 얘를 한번 그렇죠. 깎았을 때는 어떤가? 저도 좀 그게 예. 궁금했었거든요. 교회 다니시나요? 워십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어디 지금 예배팀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듀젠버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페달보드에 프로틴이 있나요? 네, 여러분. 뭐 사실 제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뭐 그리고 이제 버즈비 TV를 촬영을 하면서 약간 한 번씩 맞춤형 리뷰처럼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나 이 앰비언트 사운드 워십팀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쓰여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운드를 연구하시고 계속 나아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냥 도움이 많이 될 페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틴을 만나면서 이 블루 사이드 쪽을 부스팅 개념으로 생각하고 메인 드라이브를 이 그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써야 될것 같다라고만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함에 블루 쪽 게인을 많이 높이고 그린 사이드 쪽 드라이브를 쭉 빼서 사운드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위스팟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페달이고 어떤 세팅에서든
양질 사운드를 들려주면 물론이고 연주자가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크리미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100%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판단이 서네요. 그 저희가 한번 요거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형님이 제시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듀얼리스트랑 딱 묶어가지고 요 조합으로 세팅을 해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도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미 듀얼리스트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되게 좀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신데 이제 워십 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해결 요소 포인트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희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듀얼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다른 듀얼 오버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한테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쓰셔도 될 것 같다. 맞아요. 굳이 선택하지 말아라라고 이게 추천을 드릴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절묘하게 아예 다른 완전히 다르고 다 피해 갔어요. 다 피해 가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낸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굉장히 정말 이 페달이야말로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오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셔야 되는 페달이다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오브 헤븐. 네, 이게 천국 가시고 싶으시면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어쨌든 이 버즈비의 이 소매 업체 리뷰어로서 이게 어설프게 그 같은 카테고리에 겹쳐버리면 저희도 좀 골치가 맞습니다.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그 안에서 똑같은 애들끼리 경쟁 붙이는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면서도 죄송하다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듀얼리스트로 다 해결이 날 줄 알았는데 거기 빈칸을 모자라서 어떤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페달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국 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무래도 또 아마 이제 열심히 용돈을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월급 들어오셨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운드의 벌크업을 완벽하게 도와줄 프로팀. 이 보조제 느낌을 넘어섰어요. 네. 이름은 프로틴이지만 단백질이지만 네. 넘어섰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멋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단순히 이제 뭐 우락부락하다 뭐 이런 그런 근육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게 완성형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몸매 그 부분을 도와줄 사운드를 벌크업을 도와줄 완벽한 보조제다라고 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놀라웠던 시간이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사운드를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지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듀얼리스트랑 같이 놓고도 사운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멋진 사운드를 한번 연출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저희가 2021년을 맞이해서 최초의 네. 만점 기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기로 했어요. 2021년 들어오면서 은총 씨랑 저랑 점수를 줄 때, 좀 짜게 주자. 짜게 준다기보다는 좀 더 냉정.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좋은 페달만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페달이 이미 상향평준화가 돼서 점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했지만 반대로 그러면 상향평준화가 됐으니까 좀 낮추자. 낮추고 맞습니다. 7점, 8점 되면은 이젠 좋은 페달이다. 맞습니다. 9점 넘어가면은 진짜 좋은 페달이고 이건데 10점을 그래서 굉장히 좀 아끼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쓰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근데 이걸 10점 안 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만점짜리 기여이면 분명하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만점 기여들만큼 충분한 감정을 저한테 선사했고
가려운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서 잘 긁어준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기타를 갖고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싱글, 싱싱험, 험험 뭐 어떤 기타 따질 것 없이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분명히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